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로 촉발된 반일 감정이 전국에 강타하면서 양평군 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양평군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30일 오후 2시 양평군청 5층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반대 범국민 비상대책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범국민 비상대책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최종렬 지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평군 새마을의 홍성표 지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평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형훈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평군 자율방범 기동순찰대 이교섭 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제징용, 사과, 배상 요구에 경제보복으로 화답한 아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진심으로 화가 난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1차에 이어 2차, 3차 경제 보복을 준비 중이랍니다. 이에 양평군 새마을에 양평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한국자율총연맹 양평군 지회 양평군 자율방범 기동순찰대는 가칭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반대 범국민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성명서 발표는 가칭 범국민 비상대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국자유총연맹 최종렬 지회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성명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우리 양평군 사회단체는 최근 일본의 한국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기업 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한국에 수출되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원자재에 대하여 7월 4일부터 수출을 규제하였고 향후 규제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성명서에서 자유무역주의 촉진을 명시하면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무역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폐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기업 간 상호 호혜적인 계약과 거래를 바탕으로 민간 교육의 자율과 조화를 지향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G20 정상회의가 종료된 직후에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요구인 자유무역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나온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즉, 일본 정부는 이러한 수출 규제에 대해 표면상으로 국가안전보장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상 판결과 그 집행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이 국내외의 중론이다. 만약 일본이 대한민국을 자국의 안전보장을 해야 할 수 있는 국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세계 각국이 우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를 해치고 국제사회의 합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도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한일 양국의 우호 증진은 두 나라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밝힌 미래지향적인 관계만이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메시지는 깊이 새겨야 한다. 이에 양평군 새마을의 양평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 지회, 양평군 자율방범 기동 순찰대 이하 4개 단체는 가칭 양평군 범군민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일 양국 간의 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공동 번영을 위해 세계 각국의 민간단체와 유대를 맺을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 조치가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양평군 사회단체는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조치를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향후에 있을 문제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 양평군 사회단체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하며 양평군민 모두의 동참을 호소한다. 2019년 7월 30일 가칭 양평군 범군민 비상대책 추진위원회 일동.